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좀그 외국 사이트에서 그 플라스틱 그 화분에 무한한 변신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따라 해봤어요. 요거 지금 따라 해본 거 요거 두 가지거든요. 이제 마주라고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고급진 화분으로 변신을 했답니다. 제가 요거 한번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분갈이 하는 모습.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준비물이 좀몇개 필요해요. 플라스틱 병.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모아놨어요. 요거는 이게 동그란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거고, 저거 요거 있잖아요. 용어 심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네모진 분으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한 거고요. 요거는 그냥 플라스틱 화분을 그냥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겉에다가 감싸는 마출. 네, 요거는 뭐 조금씩 사셔도 되고, 저는 좀 이제 많이 만들어 보려고 좀 많이 샀거든요. 네, 여기 이제 글루건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글루 스틱 끼워가지고 풀처럼 이렇게 붙이는 용도예요. 요거는 이제 밑에 뚫어줄 인두. 하고 글루건을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좀 뜨거워요. 중요한 재료는 뭐 요것만 필요해요. 이제 칼하고, 펜은 또 역시 필요하고요. 이제 펜은 일단은 요거를 어느 정도로 자를 건지 한번 구상을 해야 되겠죠. 요 정도 크기. 네. 이 정도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여기는 물빠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네, 이 정도 뚫어주면 되겠죠. 뚫어주려면 일단 칼로 이렇게 뚫은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물 요거 있잖아요. 뚜껑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네, 인두로 달려놨다가 뚫어주면 됩니다. 네, 인두를 달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글루건을 달군 다음에 네, 글루스틱 껴진 상태지만 다 썼으니까 하나를 더 껴줘요. 껴주고 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자, 글루 스틱을 발라줘야 돼요. 일단은 이게 또 금세 말릴 수도 있으니까 글루 스틱을 해준 다음에 얼른 요 마주를 이제 글루 스틱이 손에 묻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둘려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계속 끝까지 붙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글루건과 마주를 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요거 꽃무늬를 만들려면은 여기다 글루건으로 이렇게 풀칠을 해준 다음에 돌돌돌 만들어서 붙이면 돼요. 주시고 마무리는 또 잘라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글루건 사 가지고 마무리 이렇게 불싹 감싸주면 돼요. 네. 저쪽에 있는 거는 이 위에다가 조금 한 번씩 더 감아줬는데 감아줘도 되고 뭐 여기를 좀더
감아줘도 되고 안 감아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를 큰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 하나 만들었고요. 뭐 조그만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분갈이 하는 모습.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어요. 네 개를 완성을 해봤고요. 이거 분갈이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갈이 모습. 네, 일단 굵은 맛을 깔아주시고요. 1분의 1 정도 깔아주시고 청국을 심어볼게요. 마사와 상토 섞은 거. 심어볼게요. 여기까지 완성된 모습이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마술 페트병 행잉 플랜트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마술 페트병에 만들어서 이렇게 다육이를 심은 예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고요. 청어, 이거는 용을, 네, 이거는 판타지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